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력으로 5월 5일부터 신사월이라고 하는 달로 바뀌었었죠. 절기의 첫 주를 저희가 보냈었고요. 이제 5월 11일부터 5월 17일, 일주일 동안의 주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전자칠판이 아닌 그 일반 칠판에 제가 한번 느낌을 줘서 이렇게 진행을 해볼 텐데요. 풀자막을 달아 놓을 테니까 혹시 영상 보실 때 소리를 들으실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은 자막으로 대체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항상 그렇듯이 갑목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5월 5일부터 이 신사월이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정이 좀 있어요. 한달 내내 운이 갖지는 않고 5월 5일부터 약 7일 정도, 그러니까 한 5월 10일 요 정도까지거든요. 이 5월 12일 정도까지가 무토가 주관을 해요. 그래서 무토가 들어왔을 때 반갑지 않으신 분들은 좀 힘드실 거고, 어떤 차가운 겨울에 태어나셔서 사주에 햇빛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무토 구간에 약간 숨통이 트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3일부터죠. 5월 13일부터 약또 일주일 정도니까 5월 20일 정도까지겠네요. 예, 또 이제 경금이 관장을 해요. 그래서 경금이 들었을 때 반가운 분들도 역시 이 구간에 숨통이 트일 겁니다. 그럼 마지막 구간이 5월 21일부터 해서 6월 5일 정도까지일 거예요. 거의 끝구간인데, 이 구간 동안에는 병화라고 하는 따뜻한 햇볕이 들어옵니다. 해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때 이제 좀 괜찮아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로 계속 연달아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흐름을 보고 제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일간, 이제 갑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갑목부터죠. 이날이 월요일이에요. 화, 수, 목, 금,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진행되고요. 월요일은 어떨까요? 월요일은 갑인일입니다. 이날은 비견이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지는 걸록지의 환경이 됩니다. 동료나 주변에 본인을 둘러싼 업무 환경과 업무 능력이 아주 최상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또 일적인 흐름에서 방해를 받지 않아요. 본인이 일구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이날이 적기입니다. 이날 아주 좋다는 뜻입니다. 그럼 화요일은 어떨까요? 을묘일입니다. 이날 화요일이고,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그럼 환경지로는 제왕지의 환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본인의 의견을 무시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큰 것을 위한 희생이기 때문에 너무 섭섭해하지는 마시고, 또이 부분은 고의적인 강압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좋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무시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제왕지이기 때문에. 또 단적으로 가볍게 생각했을 때는 내가 뺏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득이에요. 그럼 5월 13일 수요일은 어떨까? 이날은 병진일인데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에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사업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 도움의 손길이 들어와요. 또 최근 위기에 봉착했던 분들은 귀인의 방문이나 연락이 이날 들어옵니다.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나쁘진 않죠. 그럼 이제 5월 14일, 목요일은 어떨까요? 정사일입니다. 천간으로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의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방해를 받아요. 또 육체보다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내가 느낍니다. 이제 주중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요. 뭐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갑목분들은 이날 금전적으로 낭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에 따라서 과소비할 수가 있고 예정되어 있던 이동이나 예약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로 이직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 직장에서의 계약이 확실한지 체크를 잘 해보셔야 돼요. 출근만 하면 될줄 알았는데 금요일에서 주말 사이에 취소되는 일도 겪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기밀이죠.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서 또 상대방과의 대화에 집중이 안 돼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외출하시는 것이 귀찮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일요일입니다. 경신일인데요. 천간에 편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활동을 해왔던, 즉, 몸담고 있었던 커뮤니티를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재정리하게 되실 겁니다. 대체적으로 감목분들의 일주일 동안의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을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인데요. 을목일간 분들은 월요일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에 놓이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주변 사람들과 의견 조율 과정에서 사소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변인들의 의견이 조금 거칠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양보를 잘 하시고 대화를 잘 하시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화요일은 천간에 비견이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가족과 친구들의 상황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또 다복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좋은 날이죠. 주변의 상황이 좋아지니까 본인의 일도 잘 풀립니다. 이제 수요일 병진일인데요. 천간으로 상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작업이나 또 중요한 거래를 그르칠 수 있는 날이에요. 즉,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랫직원과 불화가 생길 수 있는 날이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비록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옳다고 해도 한발 양보해 드리는 것이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이제 목요일이죠. 이날은 천간에는 정사일이라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부모님의 입장인 경우에 자식의 상황이, 특히 자식이 뭔가를 숨길 수 있어요. 또 부모님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을 하시게 되는 날이고요. 또 회사나 사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믿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모호일인데요.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또 이동할 수 있는 이동하는 일, 변화가 들어옵니다. 출장도 해당이 되고요. 또 돈을 쓸 일이 생겨요. 소비. 그리고 사랑, 연애. 이런 일들이 이날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토요일이죠. 기미일. 천간으로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먼 거리에 여행을 떠나게 될수 있습니다. 이날 여행.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먼 미래를 약속하게 될수 있고, 개인에 따라서는 프로포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입니다. 천간에 경신일이기 때문에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남편과 자식이 너무 게으르고 태만하고 무책임해질 수 있는 날이 이날입니다. 주말이라 정말 다행인데 이날 좀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주 흐름을 또 보았고요. 이제 병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월요일이 갑인 일인데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의 환경에 놓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로운 일을 하게 되실 겁니다. 화요일은 을묘일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의 환경에 놓입니다. 이것저것 건드리는 일과 사건들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고, 그만큼 산만해질 수 있어요. 정작 돋보이는 실적, 뭐, 돌아 이득, 이런 것들은 없는 날입니다. 즉, 실익은 없습니다. 믿었던 선배나 연장자에게 뒤통수 맞을 수 있는 일도 이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5월 13일 수요일 병진일인데요.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욕심과 의욕이 넘쳐서 또 본인이 이 사람들과의 잘못된 일에 크게 휘둘릴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자신 있는 영역이라도 너무 크게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5월 14일, 목요일 정사일입니다. 천간에는 겁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이 놓이는데요. 가까운 분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 주변 사람들과의 집중력과 업무 능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날입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무오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의 환경이 놓이게 되는데요.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위기를 넘기게 되는 날입니다. 또 작업 환경에서는 조심하지 않으면 부상이 따를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토요일입니다. 기미일, 천간으로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에 놓이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게 돼서 의지가 되는 날이고요. 이제 일요일은 경신일인데,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아버지나 시어른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날이고요. 여행이나 장거리 이동이 취소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주간 봤는데 아주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정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정화일간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갑인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이게 됩니다. 사업이나 합업에 굉장히 정체기의 시작일이 이날이 되실 것 같은데요.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또는 헤어진 옛 애인에게 전화를 거는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입니다. 천간에 을묘일이기 때문에 편인이 들어와 있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약속이나 거래가 원래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아서 애먹을 수 있는 날이고요. 조직의 연장자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병진일입니다.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에 놓이게 됩니다. 본인의 일을 도와주고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들의 손길이 연이어서 오늘 생기고요. 최근 고민 중이었던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5월 14일, 정사일입니다.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됩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나 친구, 이런 주변 사람들의 태도나 주장이 굉장히 거칠고 강하게 와닿을 수 있는 날이고요. 또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5월 15일, 금요일, 모호일입니다.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의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사업적으로 아주 잘 풀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업무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날이고, 매력 지수도 높아집니다. 이제 토요일 기미일,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의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남녀분들은 상대방 이성에게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으로 인해서 근심이 생길 수 있고, 또 사업가 분들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상대방과 어쨌든 트러블이 날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경신일, 일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미혼 남녀분들은 연애사 자체에 오늘 실속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혼자 즐기는 것이 이롭습니다. 이날 지갑을 떠나는 돈은 다시 돌아오기 힘듭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날입니다. 자, 이제 무토로 넘어가겠습니다. 무토 시작하겠습니다. 무토일간 분들은 월요일에 천간에 갑인일이라서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의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월요일 회사나 사업장에서 구설수가 생길 수 있고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곤혹스러워질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이제 을묘일 화요일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에 크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날입니다. 근데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성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주변과 공유를 하시고, 사실을 부풀리지 않으시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이제 수요일 병진일입니다.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과정은 매우 거창한데, 결과는 참담한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을 부탁하거나 맡기는 쪽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목요일 정사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럭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동안 복잡한 신경을 만회라도 하듯이, 제법 큰 일거리를 보기 좋게 성공해내는 날입니다. 요즘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큰 수주권을 따내시거나 제법 괜찮은 성과를 이날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모호일입니다.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의 환경에 놓입니다. 의사결정권이 본인에게 없는 날입니다. 회사나 사업장에서 무리한 지시를 받게 될수 있고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으로 돌아오는 날이 됩니다. 이제 5월 16일 기미일인데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에 놓입니다. 외부에서 본인에게 조언을 해주러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소개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만날 일이 이날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일을 해보겠냐는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 일요일입니다. 천간에는 경신일이라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지금 하는 사업이 벅차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또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아서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좀 이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토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시작하겠습니다. 갑인일 월요일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사업장 상황이 또는 직장인 분들의 사회 활동이 전체적으로 심한 정체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화요일, 을묘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결혼을 한 여성분들은 남편분들의 건강을 살펴야 하는 것이 좋은 날이고, 전체적으로 조직의 상황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병진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거래나 계약이나 약속을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이득보다 본인에게 실익이 더 많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이제 목요일, 정사일,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됩니다. 하루 종일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바쁘고 계약과 매출은 오랜만에 회복세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금요일, 모호일은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능숙하게 일처리를 해내서 조직의 사기가 높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5월 16일 기미일은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의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비에 휘말려서 구설수에 휘둘릴 수 있는 날입니다. 말과 행동의 사소한 부분까지 조심성이 요구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5월 17일 일요일 경신일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내가 부모라면 자식이 나에게 감추는 것이 있는 날이고요. 또 여성분들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또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서 타인과의 관계가 어긋날 수 있는 날이 이 날입니다. 이제 경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은 경금분들께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주 환경에 놓입니다. 이성 친구와 이별운이 강하게 들어온 날이고 새로운 직업으로 혹은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또 외로운 싱글분들은 누군가랑 운명적인 만남을 할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화요일, 을묘일은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자잘한 부수입이 생기거나 공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고, 여자분들은 아버지나 시어머니의 기력이 쇠해져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연애가 잘안될수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 병진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복지나 환경이 더 나은 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될수 있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펼쳐집니다. 예술인 분들은 오디션을 볼수 있고, 직장인 분들은 시험이나 면접을 거치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정사일 목요일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에 놓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평가가 올라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모호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에 놓입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고 문서 처리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래라던가 회의, 미팅 약속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한 일 처리를 추진을 하셔야 좋은 날입니다. 이제 토요일은 기미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됩니다. 너무 약속을 무리하게 잡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먼저 제안한 약속들을 본인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취소하는 경우에 따라 신뢰가 깨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5월 17일 경신일은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자존심이 유달리 강해지는 날입니다. 주변과 조화가 요구가 되고, 고집부리지 않기, 또 상대방부터 이해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신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신금입니다. 갑인일 월요일은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에 놓입니다. 기다려왔던 금전 소식을 듣게 될수 있는데, 희망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시게 되는 어떤 성공적인 통보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할수 있는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 을묘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새로운 부수입도 생기고 기쁜 소식이 들어옵니다. 더 좋은 조직으로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올 수 있고, 더 나은 환경으로 가고 싶은 분들께는 기회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이제 수요일 병진일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포지션에 걸맞지 않게 업무적인 태만이나 또는 게으르다는 인상을 주변에 주기 쉽습니다. 또 외부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날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목요일 정사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이게 됩니다. 결혼하신 여성분들은 오늘 남편분들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질 수 있고,
본인은 생각이 많아질 수 있고, 또 모든 일들은 계획과 자꾸만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5월 15일, 무오일은 천간에 정인이 들어오고, 환경지로는 병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연장자분이 아플 수 있어요. 또 일방적으로는 다른 기관, 다른 사람만 이득을 보고, 나에게는 실익이 돌아오지 않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부모님이나 부모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에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긴급하게. 이제 5월 16일 김이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에 놓입니다. 일적인 도움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연장자에게 먼저 나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적절한 조언을 듣게 되시거나 지인에게 정말 필요했던 선물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이제 경신일, 일요일은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의 입장이 또 입김이 세게 작용하는 날입니다. 본인이 내키지 않은 곳으로 여행을 하게 되시거나 어쩔 수 없는 단체 활동에 휘둘려서 경험을 하시게 될수 있습니다. 이제 임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수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에 놓입니다. 갑인일은 직장인분들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업에서 버틸 수 없어서 현재 일을 정리하게 되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 을묘일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입니다. 임수분들이 이날 환경이 또 상황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생계에 심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금이 해결되지 않고 직업 영역에서의 심한 정체를 겪게 되시거나 갑작스럽게 실직을 경험하시게 되거나 정리해고 등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은 병진일인데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구매했었던 물건을 반품하게 되거나,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받게 될수 있습니다. 비행기나 또 장거리 교통수단에 일정이 꼬이게 되거나, 예약건들을 취소하게 될수 있는 날입니다. 목요일 정사일은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환경을 찾아서 긴 여행길에 오르는 분도 계시겠고요. 수입원의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5월 15일, 모호일, 금요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실망하게 되는 날이 될수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환경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정작
본인의 실수나 실책이나 관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긴장을 많이 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이제 토요일, 기미일입니다.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자식이 새로운 길을 가려고 준비하게 됩니다. 또 새로운 환경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이사날이 될수 있습니다. 5월 17일 일요일은 경신일이고,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의 환경에 놓입니다. 그동안 우울했던 분들은 활력이 들어오는 날이고, 선물을 받으시거나 해야 할 일거리가 들어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개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수하겠습니다. 개수일가 분들은 월요일에 갑인일,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일 처리에서 솔직하지 못하고, 또 감추거나 가식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화요일, 을묘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넘치고 평상시보다 움직임 또 생기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직장에서도 새로운 일이 들어옵니다. 이제 수요일 병진일은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막혔던 활로가 생기고 발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지는 날입니다. 할 일이 없었던 사람에게도 말할 기회, 일할 기회가 들어옵니다. 이제 목요일 정사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보류되었던 급여나 퇴직금 등이 입금될 수 있고 반려동물을 입양하게 되시거나, 그러니까 즉새 식구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경사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제 5월 15일 금요일 무오일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기존의 지인분들과 이별하는 날이 될수 있고 이별한다고 해서 좋은, 나쁜 뜻은 아니고, 일은, 더큰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겪는 필수 코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새로운 인연을 맺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제 5월 16일 기미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불편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화합이 무너질 수 있고, 가까운 누군가로부터 이간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요일, 경신일은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학업이나 계획 방향을 수정하게 될수 있습니다. 또 주변 인연들을 정리하시게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의 주간 운세를 각 일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계절에 따라도 각 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운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들은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 삼아서 참고 삼아서 반주 계획에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활기찬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